자, 어제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세이브는 했고, 여기 위치가 여기서 좌회전으로 가는. 난 집에 간다. 난 집에 갈 거야. 어제 여기서 끝난 거 맞지? 여기서 끝나고 저거 저장하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내가 어제 방송 종료했잖아. 2열 92라 24,965번째 고맙다. 엔딩 한참 남은 거 같다고? 진짜로? 좋아. 괜찮아. 잔업을 하는 거야. 잔업하면 되지 뭐. 지레인아 고맙다. 4시간 정도 남았다면 뭐 잔업하는 걸로 하고, 뭐 축구 볼 사람은 축구 보고, 그동안 저는 열심히 깨겠습니다. 엘리언 영화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엘리언 1편을 봐야 돼. 이게 엘리언 1편을 모토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프로메테우스하고 비슷하다는 장면 있잖아. 그 장면도 원래 그 장면 그대로 엘리언 영화 1편 영화에서 나옵니다. 근데 니네 엘리언 1편 영화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박다롱아 24,967번째 고맙다. 엘리언 1편 보면 그게 19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만들었던 영화는 고질라 막 사람이 막 인형 막 울트라맨 막 이런 거 막 울트라맨도 막 80년대에 막 만들어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이 엘리언 리틀리 스콧의 이 엘리언 1편 보면 진짜 장난 아니야. 퀄리티가 정말 장난 아니야. 와, 이게 어떻게 70년대 영화란 말인가? 그 1편을 모토로 해서 그 1편에 있었던 이제 우주선의 모양과 장면들이 많이 나와. Why'd you send me here? Plan B, Rip. See, before I left, the system showed a ship approaching Sevastopol. 일단 세이브를 먼저 하고 와야지. Marlow managed to send out his auto codes to call me in while comms were temporarily open. 1초, 2초, 3초. 와, 이거 3초 뒤에 이게 딱 되는 세이브가 바로 탁 하고 돼야 되는데. The shuttles are really short range, but they'll make it. Got it. 자, 갑니다. 한국 2대0으로 이기고 있어? 상관없습니다. 뒤로 가면 되네? 2대0으로 이기니까 이제 볼 필요 없다. 이제 다 이제 방송 보자. 이제 축구 얘기는 이제 그만. 여기 잠겼네? 하지만 토치로 가를 수가 있지. 만약에 게임 사운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해 주시죠. 국타쿠야 24,968번째 고맙다. 저는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써놔가지고 특히나 목소리보다 게임 소리 너무 작으면 좀 그렇지만 현장감이 떨어지잖아. 내가 이 공간에 있는 듯, 내가 이 공간에 있어서 엘리언을 상대하는 듯한 그런 현장감이 있어야 돼. 아, 이거 다쳤네. 잠깐만, 지금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야, 스턴 건 뭐 볼트 건 두 발에 플레어 EMP 쇼크, EMP 쇼크를 좀 더 만들 수 있겠다. EMP를 만들자. 나중에 EMP를 만들어서 그 걔네들을 다 없앨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만들고, 좋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나? 그래, 파이프밤. 아, 이거 재료가 부족하네. 파이프밤은 그러면 이걸 만들자. 자, 메디킷을 또 만듭니다. 됐어. 야, 이거 거의 풀템인데? 파이프밤만 있으면 끝나네. 파이프밤이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위치는 저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건데요. 이게 맵을 왔다 갔다 했던 게
원래 이제 들렀던 맵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아이템을 놓치고 간게꽤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찾으러 온 거야. 그래, 이런 거. 이런 걸로 나중에 다. 뭐야? 뭐야? 이런 데 있을 리가 있나? 깜짝 놀래. 이걸 안 들고 있더라도 주변에 뭔가 동작이 감지가 되면 저게 울리더라고. 녹수야, 안녕? 오늘도 니 추종자들이 널 빨개구나. 너는 해석 이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마, 알았어?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연예인병 걸릴까봐. 이 관심병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기 때문에 넌 그냥 해석만 해. 둉시라 24,969번째가 없다. 이 행성이 엘리언이 사는 행성이잖아. 그러니까 엘리언이 처음 발견되는 그 엘리언 1편에 불시착했던 그 외계인 우주선에서. 아, 이것도 스폰이가 또 얘기를 못하는데. 토타라 고맙다. 엘리언 1편 보십시오. 엘리언 1편이 그냥 옛날 1편 말고 HD로 리마스터링된 DVD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 1, 2, 3편까지 보면 재밌을 거야. 요즘 봐도 괜찮은 영화야. 위치가 저기까지 간다. 잠깐 엘리언이 있나 없나만 보면 돼. 와, 나 이거 떨어지는 거 이거 침인 줄 알았다. 물이 아니라. 깜짝 놀랬네. 야, 소리가 이 게임은 진짜 사운드에 대한 압박 같은 게꽤 심하구나. 여기 안 가봤던 곳이 있으니까 몇 군데 안 가봤던 곳에서 템을 좀 얻도록 하자. 당신 죽었어. 플레어는 이제 거의 필요도 없는데 플레어를 왜 자꾸 다 눈을 뜨고 주고 있어요. 콜드야 고맙다. 자, 아이템을 다 얻자. 그래서 나는 파이프 밤을 만들어야 돼. About your experiences on the station. You know, the limited medical resources, the mental effects on patients in deep space. 엑스박스 원판도 그래픽 좋은데? 뭐야? 잠깐. 동작 감지기인데 여기가 지금 없는, 아까 안 들려본 곳이거든? 열리나? 안 열리네. 없어. 아직은 없어. 아직 여기 나밖에 없어. 쭉 앞으로 가서 우회전. 축구 얘기 그만 하라니까. 알았어 임바. 축구 보러 가 임바. 축구 보면서 게임 보는 애들도 많은데 네가 정보를 거기서 이제 무슨 알려주지 않아도 돼. 이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거면, 엘리언이야. 지금 엘리언이 내가 알을 다 폭파시켜서 정말 화가 난 상태지. 아니, 정장카 이케나 24,972번째 고맙다. 어머머, 깜짝이야. 여기서 왼쪽으로 가서 우측으로 가는 게 편할까? 아니면 ER 쪽으로 가는 게 편할까? 응급실 쪽으로 가자.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면 저게 뭐겠어? 여기는 지난번에, 그래, 지난번에 풀이라서 못 찾던, 못 가졌던 아이템들을 다 내가 가지고 와. 비어있군. 설마 갑자기 딱 와서 낫겠어? 세이브 포인트가 파워플랜 저쪽까지 가야 되네. 일단 걸어가자. 내릴 줄 알았어.
쉬운 길은 항상 막혀 있어. 완전히 둘러서 가야 돼. 완전히 둘러서 지도를 얻자. 뭐야? 뭔데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뒤쪽입니다. 저렇게 빨리 움직여. 근데 원래 엘리언이 아니지. 엘리언이 저렇게 빨리 움직이면 보통 이제 환기구에 있으면 소리가 나야 될 텐데. 장전. 총알이 없었어. 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제 한 발 남았구만. 뭐야? 와, 미친! 이 볼트총 소리를 듣고 온 거야. 야, 저게 갑자기 막 바로 툭 떨어지더니. 화방 집어, 화방. 화방 집어라. 와, 안 간다, 안 가, 이 새끼, 안 가. 나가면 바로 걸려.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야 돼. 나 홍방장이야. 나 한 번만 봐줘. 빨리 올라가. 와, 이런 미친. 와, 세상에.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와, 이걸 어떻게. 와, 학습 효과 대박이다. 지금 밑에 있어도 안 되는구나. 크크가 고맙다. 자, 이러면 아이템 같은 거 먹지 말고 바로 가겠어요. 와, 저기서 볼트총 한번 쐈다가 이런 개난리를. 지금도 뛰지 말고 숙이지만 말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냥 빨리 가서 거기다 세이브 해놓자. 쟤를 죽을 때 총을 쓸 수도 없는 거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도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안드로이드한테 볼트 총을 쏘니까 볼트 총 그 소리가 나가지고. 여기 안드로이드가 하나 있지. 쭉가. 둘러서라도. 와, 방금은 진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여기서 볼트건을 쓸 수밖에 없겠는데. 자, 숨을 곳까지. 이거를 이제 의자 밑이 아니라 이런 데다 숨어야 되니까. 빨리 내려왔어. 내려왔어. 이건 열지 않겠지. 이건 열지 않을 거야. 근데 에일리언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런 데 많이 숨다가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는 거 아니야? 오씨. 와, 나 열면 끝난다 진짜. 대박인데? 보통 놈이 아니야. 아니, 문을 열려고 한다는 게. 갔어, 갔어. 잠깐, 어느 쪽에 있거든 하지? 갔나? 갔다. 앉아.
위로 통로 위로 올라갔지? 와 미친. 통로가 최대한 없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럴 수가. 이 정도로 인공지능이 대단했단 말인가? 여기서 축하. 세이브 포인트까지만 가면 돼. 야! 세이브 포인트 어딨어? 바로 옆에 있어. 문이 열려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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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빨리 찍어. 피 없어 피 없어. 잠깐만 피 좀. 우회전 우회전. 어 뭐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얘는 안 들어올 것이다. 안 들어올. 젠장. 올라갔어 올라갔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와 저 미친 거 아니냐.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저건 진짜 저건 진짜 저건 진짜 미친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환풍구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다니. 뒤쪽 뒤쪽이면 일단 무조건 가봐. 거의 다 왔어. 엉망이랑 거의 다 왔어. 지금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야. 안전한 곳에서 있는 아이템만 먹고 천천히 가자. 저기 앞이지? 뭐야 뭐야. 탐지기를 오히려 많이 써버리면 오히려 탐지기 소리를 듣고 오기 때문에 탐지기를 많이 안 쓰고 그냥 눈으로 보려고. 눈하고 귀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거 사운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방향에 따라서 대충 방향만 보고 와. 뒤쪽이야 뒤쪽이면 그냥 가. 하고 S3까지 왔어. 잠깐 여기 주변에 세이브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건 세이브 포인트를 하고 가자. 세이브 포인트 찍는데 죽진 않겠지. 아 노모는 탐지기 소리 못 들어? 그렇구나. 노멀도 듣긴 듣는다잖아. 이거 끝나고 하드 도전하겠습니다. 일단 숨어. 침대 밑으로 가자. 이 근처에서 뭔가 찾는 건데. 뭐 없나? 뭘 찾는 거지? 잠깐 잠깐.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Damn, my access tuner isn't powerful enough. 또 안 열리는 문이다. 게임은 굉장히 단순한 게 안 열리는 문을 열게 만들려면 파워를 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코드. 지금은 레벨 3 업그레이드 액세스 튜너를 얻어야 돼. 튜너를 치자야 되지. 이쪽 주변 이 방 주변에 있는 것 같아. 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방 주변에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 방에는 안 들어오겠지. 여기 있나요?
스노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 없겠지. 계속 밖에서만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안쪽으로 못 들어오나 보다. 어, 스노가 있는 곳이 없는데? 있을 만한 공간 자체가 없는데? 아까 저기 열린 상자라. 상자 없습니다. 그냥 뒤에 이런 것들은 그냥 숨을 곳이고. 무섭긴 뭐가 무서워! 문이 열리면 다행인데 문도 안 열리고. 상자 있긴 뭐가 상자 있어. 이 상자를 말하는 건가? 어? 진짜 아 이거 아 여기 있다. 됐어 이제 레벨 3 튜너를 얻었어. 노안이라니. 여기 아닙니다. 잠깐 여기 레벨 어 지도도 있네. 아닌가? 보자 보자. 이 정도는 헤맬 수 있지. 왜 자꾸 또 시그널 로스트. 와 이제 또 빨리 지나가네. 이게 지금 레벨 3니까 어 막 어 잘못했습니다. 패드는 왼쪽 아날로그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왼쪽 아날로그를 고정하기가 되게 힘들어. 절대로 핑계가 아니라 진짜 고정하기가 힘들어. 와 몇 번을 다섯 번 해야 돼? 기다려 기다려. 됐어. 가자 제발. 딴 데 가자. 여기 있기 싫다 진짜로. 집에 가자 집에. 어 집에 가는 거 같아. 집에 가는 거 아닌가? 어 집에 간다. 엘리 만약에 한 마리 탔으면 개작살 나지.